스타일의 성향을 갖고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들의 작업을 여기에다 다시 구현을 하고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토탈미술관 큐레이터 신보슬이라고 합니다. 저희 미술관에서는 비트윈 파티클스 앤 웨이브스라는 프로젝트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마인크래프트 공간을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퍼블릭 아트, 공공미술을 재현해내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. 일단 들어가시면 맵을 받으시게 됩니다. 그래서 맵을 가지고 광활한 공간을 막 다니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제목이 떠요, 이름이. 그러면 이제 그건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공간을 가다 보면 마주하는 작품들. 근데 실제로 여기에 작품도 있지만 그냥 마을도 있어요. 어디까지가 작품이고 어디가 마을인지 잘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니다 보면 앞에 이렇게 크게 작가 이름이랑 제목이 나오게 되면 아 이건 작품인가 보다 하면서 관람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공간 안에 QR도 같이 넣어놨어요.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QR 이렇게 찍으시면 이 작가의 원래 작품 이나 내용들도 이제 탐험해서 보실 수 있고요. 이 월드 끝에 작년에 만들었다 폐허가 된 월드가 또 있어요.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전시를 했는데 전시 끝에 보통 락을 걸어놓잖아요. 맘대로 들어와서 다 부수면 안 되니까 작년 전시 끝에 언락을 해버렸어요. 공공미술을 처음에 메타버스 공간으로 갖고 왔을 때는 야외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언락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근데 또 자기들이 뭘 만들어 놓고 가기도 해요. 그래서 약간 세상의 끝처럼 막 이렇게 탐험을 하다 가시면 모든 게 망가져 있는 폐허도 보실 수 있고요.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.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요. 타버스 공간을 모두가 올 수 있잖아요. 근데 실제 가서 보면 여전히 여기엔 언어 장벽이 되게 크게 있어요. 그래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들 중에 관심 있는 큐레이터들을 초대를 해서 마인크래프트 공간 안에 모여서 큐레이터랑 작가랑 뭐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자리가 많이 될 것 같고요. 근데 뭐 실제 네트워크 파티에서는 막 이렇게 와인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이제 마인크래프트 상에서는 사운드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채팅으로 하게 되니까 저희가 줌이나 뭐 이런 좀 보조적인 다른 장치들 써서 각자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거기서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방식의 모임 같은 것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네트워크 파티랑 조금 유사한데요. 가이드 투어는 지금 좀 더 공식적인 그 언어의 장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해서 예를 들어 중국 큐레이터가 중국말로 저희를 소개하고요. 프랑스 큐레이터는 프랑스말로 소개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비디오 클립으로 준비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오시면 전체적으로 이 공간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작가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 나라의 모국어로 들을 수 있게 그런 소개하는 것들이 가이드 투어로 섹션별로 준비할 예정입니다.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공공의 공간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그게 공간의 공간이라면 공공미술 작품을 해봐도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공공미술의 성향을 갖고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들의 작업을 여기에다 다시 구현을 하고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. 그래서 저희는 사실 플랫폼을 열어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희한테는 이 메타버스 공간은 그러니까 미술관의 약간 연장된 공간, 온라인에 연장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국내에는 마인크래프트 유저들이 초등학생들이 좀 많거든요. 저희가 다 세팅을 하고 한번 초등학생을 초청을 한 적이 있어요. 이 친구가 거기 이제 돌아다니는 것들을 저희가 같이 팔로우를 해봤었거든요.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. 본인이 월드를 만드는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친구니까 이렇게 막 가다가 어머 저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만든 거예요? 라고 저희한테 질문하기도 하고 조각상이 1차 저희 프로젝트 때 거의 다 망가지면서 누가 거기다 그 막대기 같은 걸 붙여놨었어요. 그랬더니 그 꼬마 친구가 막 가다가 저거는
자유의 여신상을 닮았는데 거짓말을 했나? 코가 나왔어요.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. 근데 그 나이 또래의 관객을 제가 미술관에서 경험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외국 작가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도 그 친구들이 되게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좀 어려워했는데 그 안에서 너무 편한 거예요. 같이 돌아보면서.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오히려 더 익숙한 세상? 였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좀 적응해가는 단계. 그래서 이게 좀 더 아주 새로운 경험이거나 혹은 새로운 관객층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Between Particles and Waves 2가 저희 미술관의 입장에서는 7번째 메타버스 프로젝트예요. 제페토라는 플랫폼도 써봤고 그 다음에 스페이셜이라는 공간도 그 플랫폼도 써봤고 지금 이제 마인크래프트도 하고 있고 뭐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하자는 얘기들도 있고 한데요. 연장과 확장과 새로움이라고 보고 있고요. 기존의 예술계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. 새로운 기획자가 필요하고 거기에 적합한 새로운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가능성이 많은 새로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메타버스 전문 큐레이터는 저보다 훨씬 더 금방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확실히 기존의 미술계가 갖고 있었던 어떤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들 그거를 다 풀어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젊은 큐레이터 분들이 조금 더 도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희처럼 비영리 미술관이기도 하고 자본이나 돈에 아주 자유롭진 않지만 미술관을 짓는 것보다는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나의 기획이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. 작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인스타를 그동안에 홍보로 썼다면 충분히 메타버스가 본인만의 미술관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이런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미술계의 큰 도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시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미술관에서는 내년에 메타버스를 좀 더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고요. 그래서 메타버스 전문 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잊지 않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전문 팀을 지금 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